지금까지 8비트로 들으셨는데요. 자, 좀 더 빨리 16비트로 들어보죠. 32비트! 64비트! 128비트! 첫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잠깐만, let's repeat. 아, 좀 말하기가 좀 어색한 부분인데요. 아, 사실 친구들끼리 함께 이렇게 있다가 이런 얘기 정말 자주 하죠. 이렇게 냄새가 나면, 어우, 냄새야, 너 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우, 냄새야, 너 꼈지? 이렇게 얘기하죠.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는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권상우입니다. 아우, 아우 냄새나 너 꼈지? 자,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우 냄새나 너 꼈지?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라도요? 왜 속이 안 좋아? 왜 속이 안 좋아? 네이티브 스피커의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아, 그러면 친구가 얘기하죠. 아니야, 나 안 꼈어. 아니야, 나 안 꼈어. 아니야, 나 안 꼈어. 자,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상도요? 냄새나나 맡아봐라. 맡아봐라. 자, 응용 문장 들어갈게요. 따란따란단단 챕터2 익스비션. 아우, 냄새나 너 꼈지? 자,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라도요? 음이! 언능 싸구란 게 그냥 뭘 먹고 이렇게 냄새가 난다녀. 뭐라고요? 아따, 형, 아따니 소리를 내섞이든가, 어야 소리 안 내면 더 독한 거 알면서 그러고 있네. 뭐라고요? 원래? 너 지금도 세고 있는 것 같다. 아니야, 나 안 꼈어. 아니야, 나 안 꼈어. 자,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상도요? 맡아 뭐라고 자꾸. 나나. 뭐라고요? 날 끼면 끼다가지, 안 끼다 안 간다. 뭐라고요? 내 방구는 냄새도 안 나. 뭐 이게서 방구 냄새가 난다냐? 자, 환영으로 들어갈게요.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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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우와 권성우가 만나는 장면 함께 보시죠. 아, 최지우. 권성우입니다. 정서야. 너 정서 맞지? 너 정서 맞잖아. 어머 왜 이러세요? 정서 맞지? 너 정서 맞잖아. 어머 왜 이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정서야. 어, 지안이야. 바로 이 장면. 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만약 이 장면의 주인공이 김시덕, 이재훈으로 바뀐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라도와 경상도로 배역을 바꿔서 만나봤습니다. 속마음 들어보시죠. 정서야, 한정서, 너 정서 맞지? 속마음이요? 이야, 눈도 찝었고. 보자, 코도 세웠네. 와, 딱 턱 봐라, 보톡스 자국. 아, 웃긴데. 아우, 사람 잘못 보셨어요. 왜 그러세요? 속마음이요? 나 용됐지? 한정서, 너 정서 맞잖아! 속마음이요? 코만 빨간 거 봐라, 이봐라, 이봐라, 이래서 야매는 안 돼. 아, 정말 찌안이야! 찌안! 속마음이요? 야가 이쁜 게 달려드네, 인자. 아이고, 좋아라! 반대에서 수용하게! 아. 영화를 찍는 영화 제작팀 충무로에 우리가 누구라고? 충무로! 오케이 좋았어. 야 이번 주 시청자 의견이야. 안녕하세요, 충무로를 사랑하는 팬입니다. 김병만 씨가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 참 느끼한데 잠깐만, 이것도 김병만 네가 올렸지? 내가 안 올렸어. 네가 안 올렸어? 야 그거 아이디가 뭐야? 신길동에 사는 정병만입니다. 야 성 바꾸자 누를 줄 알아. 엄마 올리지 마. 오케이 좋았어.
오늘 핵심적인 비중 있는 역할 네가 해버려. 오케이. 마린님 먼로에 치마 올라가는 장면이야. 오케이. 오케이. 네가 거기 치마해. 오케이. 오케이. 자 치마 빨리 입어버려. 자 바람이 분다. 자 바람이 불어. 바람이 한번 계속 분다. 갓갓갓 괜찮겠어. 괜찮아. 야 오케이. 네가 왜 그래 네가. 오케이 숨 막혀. 오케이 오케이. 병마이 다음 주에도 글 많이 올려. 싫어. 오케이. 야 오늘 우리가 진짜 찍을 영화 제목 달마의 놀자 뭐라고? 달마의 놀자. 오케이 우리 수원이가 주인공 건달이. 오케이. 네가 건달이라는 거 한번 보여줘. 오케이. 하. 건달. 그럼 건담이잖아. 건달이야 건달. 오케이. 반갑다. 홍록기잖아. 오케이. 됐어. 야 통과 통과. 건달이 절에 딱 들어왔는데 밖에랑 밖에랑 교신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쓴다. 네가 핸드폰. 오케이 핸드폰 전화 걸어. 전화 받아. 전화 받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왜 대꾸가 없어? 안 터져. 안 터. 그럼 빨리 얘기해 될 거 아니야. 받기 전에. 야 그럼 기지국을 세우자. 야, 지붕 위에 기지국 세워. 네가 지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만들어 버려. 자 기지국 세운다. 병만이가 기지국. 오케이. 오케이 기지국 올라간다. 올라간다. 설치 들어갔어. 오케이. 자 기지국 변척. 오케이 좋았어. 야 완력기야 완력기. 야 기지국. 완력기. 완력기. 아 이거 재밌는데 이거. 오케이 까트. 오케이. 오케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오케이 좋았어. 자 기지국을 만들었으니까 핸드폰이 터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항상 수련을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야. 이번 기와짱 깨기야. 오케이. 기가 기와짱. 오케이. 오케이 빨리 움직여.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기와짱 깨기야. 자. 어 사람들이 좋아하지.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괜찮으세요? 한 번 더 하자. 오케이. 자 기와짱 깨기야. 오케이. 좋아 좋아서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야 뭐야 끝났어 끝났어. 뭐 혼자 다 하려 그래 지금. 자 기와짱 깨기를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때 스님들이 나가라 그래갖고 게임을 해야 돼. 물속에서 오래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래 참. 야, 니네 뭐야? 물이야. 물이야? 오케이. 오케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해. 야 잠수. 붕. 오케이 물에 잠수했단 말이야. 야 잠깐만 너 뭐야? 미역이야. 미역이야? 오케이. 야 물속에 미역이 왜 있어? 오케이. 바닥에. 오케이. 가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잠깐만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얘가 없어요 주인공이. 잠깐만, 야야 얘 화나면 되게 무서워 진짜. 아니야 괜찮아. 어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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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다. 너 어쩌려 그래? 네가 주인공. 오케이. 야 뭐야 너 비굴하게 왜 그래? 사는 게 그렇지 뭐. 사는 게 뭐가 또 그래? 오케이 그랬어. 오케이. 이제 사회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야. 그런데 고마워갖고 여기 선물 물끄러미를 싸갖고 들어왔어. 오케이. 오케이 각자 선물 표현해봐. 너 뭐야 그거? 선풍기. 선풍기. 어. 너, 오케이 넌 뭐야? 안 가르쳐주지. 됐어 어머. 얘기하지 마. 오케이 얘기하지 마. 너 이제 앞으로 말 안 시킬 거야 너. 오케이. 좋아 오케이 배달 가자 배달. 오케이. 오케이 우리 둘이 배달 붙고. 자 오케이 괜찮겠어?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 뒤에 실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오케이 자 배달 가. 아 개그는? 오케이. 5초 안에 웃겨드리겠습니다. 5초면 됩니다. 5초만 투자하십시오. 짠짠 극장. 짠짠. 침재야 엄마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너는 이 얼굴이 길어서 머리를 짧게 자르지 말라고. 아니 앞머리 왜 이렇게 짧게 자른 거야? 얼굴 더 길어 보이게. 아유 엄마 말도 안 듣고 왜 이랬어? 저 내일 군대 가잖아요. 짠짠. 패스를 하란 말이면 패스를 맨투맨을 해야지. 패스.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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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내보내주세요. 넌 안 돼 임마. 패스를 해. 아, 감독님 저도 열심히 하고 잘할 자신 있단 말이에요. 니네 팀 감독한테 가서 그래.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네. 다시 태어나세요. 자 순재야 일기검사할게. 아유 띄어쓰기가 틀렸잖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맞는 거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건 틀린 거야. 진짜 들어가셨는데 우리 아빠 통화 주신대. 어? 자기야 마지막 배 떠나나 봐. 아 저 마지막 배인데 어떡해. 아, 그러면 자기랑 나랑 이 섬에서 오늘 하룻밤 같이 보내야 되는 거야? 너 자고 와. 나 수영 잘해. 어? 짜이짜
아저씨 이제 오늘 첫 출근이에요. 그럼 저 박스 먼저 날러. 네. 자기야, 응? 나 스키장 가려고 리프트권 두 장 샀다. 오, 정말? 아 근데 나 스키 못 타는데. 너랑 안 가. 난 군대 가니까 군복. 난 스키장 가니까 스키복. 난 도둑질해서 교도소 가니까 죄수복. 난 나이 들어서 내복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언저리 뉴스의 장웅 김지선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고 게임에만 매달리다 사망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17살 강모군의 72시간 내내 잠도 안 자면서 게임만 하다 결국 오늘 새벽 2시경 집에 갔습니다. 속옷 갈아입으러. 다음 소식입니다. 꿈에 조상님이 나왔다면 조상님이 시키는 대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김모 씨는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 산에 올라가라는 꿈을 꾸고 산에 올라 60년 된 산삼을 캔 데 이어 이번에는 조상님이 뒷산에 올라가라는 꿈을 꾸고 산에 올라 80년 된 할머니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왜 거기 올라가 있지? 집 나가셨나? 요즘 심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꺼운 옷 하나를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이 더욱더 좋은 보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온이 영하 3도 이하로 뚝 떨어지는 날엔 내복 한 겹, 얇은 면티 두 겹, 난방의 조끼와 가디건을 입은 후 그 위에 두꺼운 파카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후 목도리를 두르고 나가보십시오. 못 걷습니다. 여성 여러분, 맑고 깨끗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유기농 야채로 천연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드름 피부에는 브로콜리 팩, 미백에는 케일, 아보카도 팩 등을 꾸준히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기농 야채를 연구하고 있는 김영식 박사의 말에 따르면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랍니다. 관상학적으로 볼 때 딸은 아버지를, 아들은 어머니를 닮아야 잘 산다고 합니다. 특히 그중 가장 좋은 관상은 부모의 장점만을 골고루 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어느 쪽도 전혀 닮지 않는 경우 부인이 성형수술을 한 겁니다. 애기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얘기해 줄까요? 너 옆만 고쳤단다. 다음 소식입니다. 칼로 사과를 깎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칼을 제어하면서 사과를 돌려 깎는 복잡한 동작은 판단력을 담당하는 대뇌의 전두전야를 자극해 머리가 좋아지게 한다고 하는데요. 사과 좀 깎아라. 어? 사과 붙였다. 어? 과수원 사줄까? 집에 두 박스 왔더라고. 알겠습니다. 보약 몸에 좋다고 함부로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녹용, 인삼, 웅담, 삼백초, 당귀, 강황 등을 몸에 좋다고 무조건 다 섞어 먹으면 써요. 감초를 넣어야지. 그래야 달죠. 예, 그렇지. 자, 오늘 이재훈이 간다는 새해를 맞이하는 해외 곳곳의 표정을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오늘은 정열의 나라 스페인에 나가봤습니다. 자, 스페인에 나가 있는 이재훈 리포터. 네, 이재훈입니다.
저는 지금 정열의 나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시민들은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길거리에 소들을 풀어놓고 거리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요. 아, 소들과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진 풍경, 정말 자연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 아주 멋진 풍경입니다. 네. 오늘은 저도 이 축제를 위해 정열의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아, 그래서 그런지 지금 덩달아 흥분이 됩니다. 아, 말씀드린 순간 지금 소들이 계속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아, 지금 아 근데 굉장히 소들이 흥분된 상태인데요. 어, 왜 그러죠? 어, 잠깐만, 내 빨간색 옷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 저 말은 저 같다, 나한테 오는데요? 야, 나 이거 아는데, 저 빨간색 옷, 아, 뭐지? 나 좀 쩡, 그냥! 이제부터! 저희 9시 언저리 뉴스에서는 상황에 맞게 옷을 입을 줄 아는 리포터를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9시 언저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야, 정말 재밌는 걸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볼펜 아니야? 이게 제가 발명한 마취침입니다. 마취침? 말도 안 되는 사람 아니야. 진짜요? 거짓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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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가! 마취가 됐어! 어? 어, 그래 됐어. 대단한걸? 야, 됐어. 너희들이 지금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어? 야, 야, 야! 야, 말도 왜 그래? 왜 그래? 미각을 잃었사옵니다. 뭘 미각을 잃었사옵니다? 네가 무슨 어? 대장균이야, 대장균? 나 대장균. 뭘 대장균이야, 대장균이? 똑바로 사, 이 놈들아. 아, 아, 아! 뭐야, 나 아무렇지도 않잖아. 장가는 못 갈걸요? 뭘 장가는 못 간다, 장가는 못 가고. 어? 말이야. 뭘 한다고 써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아, 뭐 하는 짓겠네. 자, 똑바로 서. 아무것도 안 되겠어. 야, 오늘 말이야, 정말 재밌는 거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뭡니까? 자. 전부다 뒤로 물러서 봐. 네, 예. 오늘은 말이야, 어? 이 금고 여는 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금고 여는 법. 어? 왜 금고 여는 법을 배우냐면 말이야, 예. 킬러들이 말이야, 기밀 서류 같은 걸 넣어놓을 수가 있어. 네. 그때 몰래 빼내와야 돼.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금고 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손바닥부터 한번 해보자. 저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과학적. 여기 청진기가 있습니다. 아, 청진기가 있지. 청진기를 대고. 어. 다이얼을 돌리면. 어. 금속성 소리가 나겠습니다. 이야, 역시 똑똑해. 한번 해봐. 45 45 37 37 12 12 45 37 뭐 하는 거야? 로또 복권이요. 뭘 로또 복권이야? 여러분 했잖아. 장가 가야 돼요. 장가를 가야 돼. 아! 뭐 하는 거야 너? 가긴 글렀다. 뭘 가긴 글러? 그만 하니까. 어? 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 봐. 0 0 2 2 3 5 3 5 4 2 4 2 7 8 9 어. 뭐야? 오빠 전화번호야. 뭐가 전화번호야? 어? 실장님. 뭐야? 오빠 제품 번호야. 제품 번호야? 이거나 열어봐, 이거나. 제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열어봐. 1 1 2 4 5 뭐야? 369. 뭐 369야, 369가? 어, 똑바로 서. 오늘 말이에요, 체력 단련 할 거야. 네. 아주 힘든 체력 단련이에요. 눈을 가리고 이 검으로 말이야, 네. 오이를 격파하는 거야. 오이 준비됐어? 자, 오이. 자, 이걸 갖다가 격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 먼저 해보겠습니다. 눈을 가려. 정말 집중력을 요하는 거예요. 어? 잘할 수 있겠지? 예. 안 그럼 내가 죽어. 긴장되고 있어요. 어? 자, 오! 안 보여? 좋아, 좋아. 우리 다래끼가 한번 해보자, 다래끼.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그래, 네가 한번 보여줘. 진짜 제대로 한번 보여주는 거야, 알았지? 자! 헛! 헛! 좋아! 잘했어! 뭐 하는 거야? 오일 마사지. 뭐 오일 마사지야, 오일 마사지? 이건 여기 귤 껍데기도 있었네. 뭐 귤 껍데기야, 쌍귤 껍데기야, 이끼는? 왜 피클인데, 쪼그라든 게? 뭐 피클이야, 피클이? 어? 어, 준비하고 있어. 아, 좋아. 준비가 됐어, 준비가 됐어. 자, 제가 한번 해보여드리죠. 아, 제일 불안해요. 자, 한번 해봐. 딱! 오! 오! 웬일이야? 오,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 반칙 쓰지 마, 반칙을 했어!
맛집을 해서 제대로 하라니까. 제대로 해보이겠습니다. 좋아, 제대로 한번 해. 진짜로. 위험할, 어? 당신 위험할 텐데. 제대로 한번 해보이겠습니다. 제대로 해, 제대로. 알았지? 진짜 제대로 해. 지명숙의 돼지 같아요. 자. 아, 할 수 있어. 오늘 함께 보실 뮤직 드라마 절망 속의 핀 꽃. 빚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한 부부의 모습을 떠올리면 눈물이 나와야 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절망 속의 핀 꽃 무비 스타. 여보, 맨날 이렇게 술만 드시면 어떡해요? 나가서 돈을 버셔야죠, 돈을. 이제 가망이 없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빚을 다 어떻게 갚아. 이러면서 나 더 이상 살아서 뭐해. 내가 너를 막... 여보! 여보! 여보 이러지 마요. 약을 왜 드시는 거예요? 안 좋은 좀 먹자. 어, 빈속 계속 쓰리다. 그럼 더 낙은 거 아니고 뭐란 말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 아몬드 땅콩이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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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 있게 땅콩 파리. 예. 어, 이거 팔자 좋네. 어? 아니, 방생될 돈 없고 어? 술 마실 돈이 있나 보지? 저 그런 게 아니라. 뭘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말할 때 방세 안 내? 아니, 벌써 몇 달째야? 한 달만, 한 달만 봐주세요, 한 달만. 아유, 나 귀찮아, 이거. 아저씨, 아저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상하다, 튼튼해 보였는데. 난 외국 보면 어, 요약한 여자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뻥칠 걸 뻥쳐야지. 뻥디기디기디기 뻥디기 뻥뻥디기. 여보. 요시. 여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까지 방 쓰는 당장 방껴요. 알았어? 젊은 사람. 그값이 다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여보. 올해 또 자존심은 있네. 당신 몰랐어. 여보. 자존심? 그래. 나 자존심 버린 지 오래됐어. 세상.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아저씨. 아저씨. 윤 씨. 윤 씨가 잘못했어. 어? 내일 민정 엄마 봐가지고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내일부터 우리 회사 나와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유는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야, 박수만. 박수. 아저씨 그런데 무슨 일 하는 거죠? 사람만 모아와라. 한 달에 천만 원 줄게. 조금 이상하다. 어, 피라미드 회사 아니야? 피라미드? 이집트? 스핑크스? 알라말라? 알라말라? 알라말라 모니까. 야, 알라말라 모니까. 돈 벌었다. 야, 역빈아! 응? 너 그거 알아? 우리 선생님 오늘 엄청 편찮으시대. 어, 설마. 진짜야. 그래서 오늘 새 선생님 오신다더라. 어, 진짜? 근데 여자래. 나 여자 너무 좋아! 어떡해. 나 선생님 어떻게 앞에서. 대단해요! 김 선생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새로운 여자 선생님이에요. 어, 그래, 네가 혁빈이구나. 아, 네가 진영이구나. 안녕하세요. 어, 진영이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 그래, 얘기 많이 들었어.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빨리 앉으세요. 너희들 말이에요. 오늘은 그 신체 검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시력 검사 먼저 할 거예요. 자, 혁빈이부터. 자, 여기 있는 글씨 보이지? 자, 잘 봐야 돼. 이거 뭐예요? 안 보여요. 어, 그래? 이거는? 어, 안 보여요. 이거는? 안 보여요. 아니, 이렇게 큰 글씨가 안 보여? 나 글 몰라요. 야, 너 글 모르는 게 무슨 자랑이야. 맞아요. 진영이가 옳은 말 했어요. 아이고, 편들어주니까 그렇게 좋았죠. 우리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 얘네들 너무 못했어. 에이, 여자들은 울어서 싫어. 네가 더 싫어, 이 녀석아. 자, 빨리 앉으세요.
너희들 말이에요. 오늘은 학교 발전을 위해서 육성회비를 거둬야 되거든요. 나 어떻게 육성회비 낼 돈 모자라는데 나 오늘도 못 내면 안 되는데 나 어떡해. 진영아 내가 돈이 좀 남으니까 이거 써. 고마워 혁필아. 혁필이 친구 너무 착하다. 혁필이 커서 뭐가 될 거예요? 사채업자. 뭐야? 너 오부이자야. 전무가. 이 녀석들 말이야 장난이나 치고 말이야 선생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오늘은 예쁜 여자 선생님 모셨으니까요. 제가 멋있는 남자 소개시켜드릴게요. 어머 정말? 야. 그래. 짜잔 우리 오빠예요. 됐어요. 선생님은 뭐 예쁜 줄 알아요. 이 녀석들 말이야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너희들 말이에요. 선생님이 여장하고 여자 선생님 오면 어떻게 하나 좀 벌라 그랬더니 아주 가관이야 이 녀석들 말이야. 너희들 안 되겠어. 이 녀석들 장난만 치고 그럼 되겠어? 아니야. 이 녀석들 바지 좀 입어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안 되겠어. 이 녀석들 말이야. 가지가지예요. 이 녀석들 아주 못된 녀석들 말이야. 너희들 말이야. 선생님한테 말이야 장난이나 치고 말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장난치고 말이야. 이따 남아서 말이야. 교실 청소해. 교실이 있어야 교실 청소를 하지. 너희들 안 되겠어.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어. 선생님이랑 좀 맞아야 되겠다. 됐어요 됐어요. 요새 시대에 누가 사람을 때려. 나 이렇게 때리면 학교 안 나올 거야. 학교 안 나오면 출연료 없어. 때려요. 때려요. 장난이나 치고 말이야. 오늘은 말이에요 선생님이 요리하는 시간을 가져도 뭐. 와 나 요리 너무 좋아. 응? 선생님께서 집에서 그 꿀이 들어있는 꿀떡을 가지고 나왔거든? 나 꿀떡! 그래, 나 꿀 좋아해! 꿀 좋아해! 꿀떡. 내가 다 먹을래! 내가 다 먹을래! 선생님은 가래가 들어있는 가래떡 가지고 왔어요! 가래떡! 나 가래 좋아! 나 가래 좋아! 나 다 먹을래 가래! 무슨 가래 좋아 이 녀석아! 너희들 말이야 장난이나 치고 아주 못된 녀석들이야! 됐어요 됐어요! 선생님이 더 못됐어! 뭐가 못됐어? 못됐어! 뭐가 못됐어? 저번에 나 테레비 준 거 그거 하나도 안 나와! 테레비 잘 나오는 거 좋은데 왜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전기 꽂았어? 전기 안 들어와. 신태야. 선생님요 근데요 저는요 여기 있는 이 문제가 너무 모르겠어요. 이 문제? 네, 여기 있는 이 문제요. 그거를... 선생님이 참으세요. 너 그러지 마. 선생님 알았어. 그냥 우리 게임해요. 게임. 네, 게임. 자, 이렇게 밀기 게임이에요. 밀기, 밀기. 자. 자. 선생님, 선생님, 내가 잘못했어요. 일어나세요, 선생님. 선생님, 가서 놀아, 이 녀석들.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 같이 말뚝박기 하고 놀아요. 말뚝박기 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선생님, 선생님이 말하세요. 말, 선생님 말. 꽂으시고. 나 간다. 잠깐, 잠깐만, 나 배 아파. 원스톱스의 김시덕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배우 설경구 씨 그리고 가수 희성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경구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경구 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경구입니다. 설경구 씨 반갑습니다. 자, 다음 희성 씨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희성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22살이고요. 예쁜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시덕입니다. 저도 22살입니다. 아니,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면 늙어 보일 수도 있고 뭐 보약을 잘못 먹어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오늘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을 하나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설경구 씨가 더 연장자니까 설경구 씨 드릴게요. 아니, 그럼 누구 줘요? 근데 제가 희성 씨 조사해보니까 별명이 특이해요. 별명이 빈대랑 이모예요. 둘 중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빈대. 빈대가 더 마음에 드는구나.
이모라는 별명도 있는데 이모 소리는 듣기 싫으세요? 네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데. 아니 그런데 휘성씨같이 이렇게 멋진 분한테 그런 요상한 별명 붙여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설경구입니다. 아 설경구씨 아 예 아 멋져요. 별명 멋져요. 오늘 이렇게 설경구씨랑 휘성씨 모시고 보이스토크 아 아니 방송 중에 왜 때리세요? 개인적인 원한은 없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원한을 떠나서 왜 방송 중에 때리고 그러세요? 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그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 종대 안전번호로 연병장 두 바퀴다. 아니 지금 방송 중에 사람 실컷 때려놓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지가이 보이스토크였습니다. 우리 애기 이뻐. 아 고마워요. 맞다. 네 우리 지영이 주려고 밤새 준비한 게 있어요. 아, 준비한 선물이 아, 있는데. 어 선물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바로 새로 나온 사랑이야. 너무 고마워 역시. 고마워. 아유 우리 애기 이뻐. 정말요? 저기요. 새로 나온 거 하나 준비했는데. 새로 나온 거 뭐예요? 저에 대한 사랑이야? 아니요 담배 한번 펴볼래요? 지영이. 네. 또 치마 입고 왔어? 아 왜요? 제 다리 그렇게 못생겼어요? 오빠가 치마 입지 말라 했잖아. 다리가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다른 남자들이 우리 지영이 다리 쳐다보는 거 싫고 네. 또 내가 지영이 다리 보면 오빠는 사람이 아니야. 아, 은희 씨. 저기요. 네. 저 솔직히 말해서 네. 희선 씨 치마 입는 거 싫어요. 왜요? 이렇게 바지 입고 다니세요. 아, 다른 남자들이 제 다리 쳐다보는 거 싫어서 그러세요? 희선 씨 치마 입은 다리 보면요. 네. 족발 먹고 싶어. 아, 지영이. 네. 우리 애기는 사랑이 뭔지 알아? 뭘까? 사랑 모르겠어요. 사랑이란 말이야. 네. 아픔을 함께하는 게 사랑이야. 우와, 명호씨 너무 멋있다. 아야! 어? 아, 지영이 아야! 지영이 아파? 네. 그럼 같이 아파야지, 같이 아파야지. 아 진짜, 아 나 진짜 아파. 아우 눈 멀려. 저기요. 네. 사랑은요. 네. 같이 아파야 된대요. 어머 너무 멋지다. 네. 웅이 씨, 아야. 아 웅이 씨 나 아야. 어우 창피해. 엄마 웅이 씨 가지 마. 야. 외길인생으로 새로운 기네스에 도전하는 명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간 대한독립 만세자세로 살고 계신 허둥지둥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3살 때 유관수 누나의 정기를 읽다 큰 감명을 받아 30년간 유관수 누나의 대표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대한독립 만세자세로 살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허둥! 지둥! 선생님께서는 30년간 단 한 번도 이 두 팔을 내려본 적도 없으시고 그 누구에게도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허둥! 지둥! 잠시 후 1분 후면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기네스북에 선생님께서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둥! 지둥! 선생님, 1분 남았을 때 최선 다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자, 정확히 1분 남았는데요. 우리 선생님 힘내라고 다 같이 만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허둥지둥 선생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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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길 30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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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들장미 소녀 캔디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다이어트 식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젖소입니다. 지금부터 프로복싱 중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캔디가 살고 있었어요. 이 캔디는 우라만 헤비급인데요. 아, 저 선수 몸에 흐르는 저 땀은 딸기 맛이에요. 네, 이걸 먹은 제 얼굴을 보세요. 소대가리입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마세요. 공복에 드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일주일만 드시면 쓰러지네요. 아, 링 위에 쓰러진 저 선수 주위에 파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도화원에서 외롭게 자란 캔디는 황소고집이죠. 이렇게 고집 센 황소에 귀를 물어뜯는 타이슨 선수. 아, 철철 흐르는 저 피 쭉 들이키세요. 원샷. 공복에 드시면 광우병으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위험한 병이지요. 캔디를 싫어하는 못된 이라이저는 어퍼컷이 슈트기죠. 아, 복부에 한 대 맞으면 지방이 완전히 분해가 돼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장 속에 기생충이 득실거립니다. 이 방역 작업이 중요하지요. 5월의 축제에서 캔디는 테리우스를 코너로 몰고 와서 젖을 짭니다. 이렇게 젖이 안 나오면 흔들어주세요. 잘 섞이죠? 이렇게 잘 섞인 캔디와 테리우스는 그윽한 눈빛으로 서로서로 씹고 또 씹습니다. 이것을 괴색임질이라고 하지요. 캔디는 외로울 때마다 동산 위에 올라 풀립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립을 뜯어먹으면 숙변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자, 변비에 걸린 수많은 여성분들은 코를 뚫어 곱비를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코를 뚫으면 예뻐져요. 피부가 점점 좋아진다는 소리죠.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 어때요? 제 얼굴 역시 소대가리입니다. 결국 포니의 집으로 돌아간 캔디는 우연치 않게 테리우스를 보자마자 대가리로 들이받습니다. 흥분한 저 두 선수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데요. 아, 심판이 떨어지라고 말리는데도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요 주부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구애 행동을 생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안녕. 그렇구나, 그렇구나. 웃거나 말거나 화나도 참아야 해, 슬퍼도 참아야 해. 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잖아. 오늘도 내가 참는다. 그렇구나. 개구리 소년 빰빠밤, 개구리 소년 빰빠밤. 네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비바람 몰아쳐도 참아야 해. 비바람 몰아쳐도 참아야 해. 몰아쳐도 참아야 해. 참아. 그렇구나.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산의 진미 진수성찬 참아야 해. 참아야 해. 진수성찬 참아야 해. 참아야 해. 참아야 돼? 참아야 해. 참아야 해. 그렇구나. 그대 향한 그리움 참아야 해. 그대 향한 그리움은 나만의 것인데 외로움에 가슴 아파도 호호 그 아픔.
해야지. 참아야 해. 아픔 그 아픔까지 참아야 해. 참아 그 아픔까지 참아야 해. 아 시간을 좀 줘. 울지마 울지마 참아야 돼. 이거 아까 전에 썰어놓으라 그랬는데 안 썰어놨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웃거나 말거나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아이 참 재미있다. 아 그렇구나.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처럼 해봐라 요렇게. 바보처럼 왜 이렇게 안 웃어. 바보처럼 아 그렇구나.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처럼 해봐라 요렇게. 엄마 아이고 엄마 하나 지금 형도 짰네. 아이고 형도 저기 하자. 엄마 아이고 엄마 나 죽였어. 그렇구나. 눈 내리던 어느 겨울날 영화 속에 주인공처럼 해봐라 요렇게. 고마워라 많이 못다. 장동건 영화 속에 주인공. 또 뭐가 있지? 계속 저한테 미친 확신이야. 영화 속에 주 너는 미친 거 아니니 너 지금? 누가 야. 아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는데 너 뭐야? 야. 지금 누가 기저귀 이거 두 개 합친 거야. 이거 만들려고. 놀라. 미친가 놀라. 놀라. 나한테 맞는 게 거야. 없어서 두 개 합친 거라니까. 우리가 부른 노래. 시키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넷. 아 나는 타자처럼 해봐라 요렇게. 타자처럼 해봐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웃거나 말거나 수원씨. 네. 자 오늘 날씨 추우니까 네. 빨리 찍어 갑시다. 그렇지. 오늘 뭐냐면 사약을 받는 신이에요. 아저씨 뭐예요? 동네 사람. 아 영화 촬영하니까 저쪽으로 좀 나가주세요. 그쪽. 알았어. 예,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아 목탈. 아니 안돼 안돼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예,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저로 나가세요. 몰랐어. 마지막 촬영이니까 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약 받고 애절하게 그 자세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카메라 좋지요? 예. 자 오디오 좋지요? 자 37에 21 레디 고! 전하 전하의 어명을 받들고 이 자리에서 죽어도 두렵지 않사옵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아씨 뭐라 했어요? 무섭지 죽는데. 아씨 영화 촬영하잖아요. 몰랐어. 몰랐어. 좀 저를 나와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아, 몰랐어. 아씨 자꾸 얘기하시고 그러면 돼요. 지금 연기 좋았어요. 몰랐어. 지금 연기 좋았으니까 그러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소씨 이번에 뭐냐면은 사약을 먹고 쓰러지는 그 신이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씨 좀 저쪽으로 나와주세요. 알았어. 아 네, 아씨 다시 갑니다. 네. 자 카메라 좋지요? 자 오디오 좋지요? 자 2호 10 레디 고!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콜라고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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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소희씨 자 이번 역은 뭐냐면 인생을 자포자기한 거예요. 네, 나 다시 돌아갈래 강하게 소리쳐주면 돼요. 아저씨 뭐예요? 아니 저 동네 사람. 아 영화 촬영하니까 네. 저 좀 나와주세요. 알았어 구경. 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저 나와주세요. 강하게 소시 좀. 아 저 좀 나와주세요. 상하지 마세요. 그냥 저 나와주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질러주시면 돼요. 강하게. 예, 자 들어갑니다. 자 카메라 좋지요? 오디오 좋지요? 자 27, 14 레디 고! 내 인생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래? 나
다시 돌아갈래. 시끄럽나. 아이고 아이고. 아 지금 뭐 하세요 아저씨? 시끄러. 영화 촬영하잖아요. 몰랐어. 아 지금 저는 좀 나가주세요. 아우 깨끗해요. 아 미안해 수원 씨. 아 지금 저는 나가주세요. 좀 아, 미안해요. 아 네. 지금 연기 좋았는데 지금처럼 해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해주시면 돼요. 왔어. 자 다시. 아 지금 저로 나와주세요. 예. 이쪽으로 가시죠. 아니 저로 가시라니까요 좀. 다시 갈게요. 지금 좋아요. 나 다시 돌아갈래. 더 강하게. 더 강하게 해주세요. 자 다시 갑니다. 자 카메라 좋지요. 오디 좋지요. 레디. 고! 내 인생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래. 나 다시 돌아갈래. 갈라 가. 야 지금 잠깐. 뭐하냐. 좋아요. 특히 겨울에 떠나는 여행은 너무 분위기가 있어서 좋으니까 오늘은 겨울 여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미단 나요. 봉숭아학당 아홉 번째 캐릭터 황자구리 미다라. 그래. 아빠. 겨울 여행이야. 우리 스키장 가요. 스키장 갈 돈이 있니? 아 맞다. 어제 친구랑 화투 치다가 돈 다 잃었어요. 바로 이거요. 오늘의 주제. 겨울 여행을 가다가 도박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도박 방지 컴필레이션 앨범을 준비했어요. 그래요. 먼저 새로운 조수미. 조수미. 일어나 화투판 열어 우리 모두 배 돌려. 다음은 히딩크 감독. 생돈 날리지 마 미달. 새로운 게 나왔어요. 점프 CF. 샴페인 CF. 세계 모든 여성들이 바라는 화투판 미달 배수. 새로운 게 나왔어. 휘성. 많이 따고 싶었다는 본전 생각날 때마다 왜 자꾸 돈을 잃는지. 비장의 무기 현철. 안녕하십니까. 현철입니다. 빌린 돈을 갚아내 통장에 가져간 공기 돈에 도장을 찍어. 레스토리에요. 요즘 새롭게 나오고 있는 카드촌. 아빠 줘. 미달. 불러. 그렇지. 이건 뭐요? 투입해봐야죠. 선생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얼른 들어가세요. 들어가야겠다. 얼른 들어가라. 황장군 얼른 들어가세요. 있을 때 잘하시오. 나는 몇년 얼마나 오랜 동안 이걸 못 봤죠. 선생님, 제가요 2004년도잖아요. 그래서요 제가요 옥동자 영화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옥동자 영화를 영화관? 많이 보려고 그래요. 오! 옥동자 영화관. 뚝뚝 뚝뚝뚝. 딴따란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따란. 모노롤 안따란 모노롤 안따란 모노롤 안딴딴딴. 진정으로 코미디를 즐길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챔피언. 그럼 난 누구? 희극 지존입니다. 선생님, 겨울 여행하니까 제가 갔었던 무서웠던 겨울 여행 생각이 나네요. 무서웠던? 제가 밤늦게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걷는지로 딱 봤는데 정말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전 너무나 무서워서 옆도 못 보고 앞만 보면서 계속 달렸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용기를 내서 옆을 딱 봤는데 봤더니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나서 제가 민박집에 도착해서 화장실에 가려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려고 갔는데 재래식 화장실이라 불도 안 켜지고 너무나 깜깜했어요. 그래. 그런데 밑에서 갑자기 손이 올라오더니 어머나.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쳤습니다. 닦아라. 이게 코미디야. 내가 누구? 이게 지존이. 그래.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 깜빡이에요. 그래. 쌤, 오늘의 주제가 겨울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겨울 여행을 연마음으로 표현해드릴게요. 깜빡아.
댄스곡이며 하는 거잖아. 아, 깜빡했다. 그래. 선생님, 어? 오늘의 주제가 겨울 여행이잖아요. 그래. 저도 지난 겨울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때요, 선생님 선물 갖고 오다가요, 공항 검색대에서요, 걸릴 뻔했어요. 그랬어. 어, 글쎄요. 어, 왜? 거기 검색대에서요, 어? 이런 거 들고 이렇게 어? 검문을 하는데요. 잠깐만, 어? 학생 오늘 복장 이게 뭐야? 어? 짧은 치마에다가 아니죠. 누가 화장 이렇게 이상하게 하래? 아니 어? 어쭈 하이힐까지 신었네. 아니, 손바닥대. 아니 손바닥대?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 저기 어디 선생님 말하는데 눈을 동그랗게 찍혔던 거 째려보는 거야? 아니 눈 안 깔아? 아니 눈 안 깔아?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내가 선생님이다. 아 깜빡했다. 아, 그래. 선생님 아, 뭐. 사실은요 선생님 선물이 뭐냐면요 어. 선생님이랑요 정말 똑같이 생긴 인형이에요. 어머 나를 닮은 인형이 네. 있었어? 너무나 똑같이 생기고 너무나 이뻐갖고 제가 사왔어요. 세상에 선생님. 어떤 인형을 어 눈이요 정말 눈 크기가 눈 정말 크죠? 아니 선생님보다 더 커요. 이게 무슨 나를 닮니? 아 깜빡했다 하나 더 있는데 자, 선생님하고요 정말 눈이 똑같이 생겼어요. 눈이 어? 막 튀나요. 아니 선생님보다 더 많이 뛰어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나를 얼른 들어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쌤, 어? 제가 제 자리로 들어가겠어요. 빠빠빠빠빠. 아, 진짜. 6, 7, 8. 아이고, 제가 정말 계속 깜빡깜빡하네. 예, 그래. 안녕하세요. 이온 음료 같은 여자, 물보다 흡수가 빠른 여자, 권진영이에요. 모든 남자들, 없네. 다음 쌤 버릴 거야! 이젠 너까지? 난 미모가 되니까. 선생님! 어, 그래, 이현아. 아, 이제 권진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왜? 바깥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어찌나 박명수, 박명수 그러는지. 오. 아, 그래서 이제 제 본명을 좀 알리기로 했어요. 그래. 나만 보면 자꾸 우시우시 그러잖아요. 나는 권씨인데. 우시라고 하는 것들 다 없애버릴 거야! 어, 그래, 미안하다. 어. 네, 선생님, 아무튼 어?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미의사절단으로서 앞으로 어, 한국의 미를 더욱더 알리기 위해서 왜 웃지? 네, 한국의 미를 더욱더 알리기 위해서 또 미인대회 나가기로 했어요. 아, 또 나가니? 네, 그래서 그런데 연습해봐도 돼요? 어, 그래, 연습해라. 네. 안녕하십니까. 미스 공덕 오거리 생선 아가씨 비린내 진 권진영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40, 40, 40. 난 막 나가니까. 진영아. 네? 정신 좀 차려라. 아우 너무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요. 저 수업 끝나자마자 또 미인협회 식구들이랑 겨울여행 가야 되거든요. 아니, 미인협회가 있어? 네. 누가? 노사연, 안문숙, 여운계, 전원주. 아니, 그분들이 미인이신가? 어 선생님도 가입하실래요? 내가? 네, 그 툭 튀어나온 눈 정도면 가입하시고도 남겠어요. 네 입술도 만만치 않다. 어따 대고 얼굴 지적이세요? 뭐라고? 어머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어, 그래, 제가 그래. 너무 죄송해서 개인기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 그 개인기 바쁘세요? 응? 네 대장균의 여운계와 전지현을 동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 현우야 미안해 나 어쩔 수 없니 박명수인가봐 난 막 나가니까. 아이고 저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적인 테너 루시아노 파바로티 수제자 유시아노 빠박노트입니다. 응, 그냥 편하게 빠박이라고 불러요. 빠박이. 예. 근데 오늘 뭘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왔어? 아, 예, 저는 이 겨울 여행 갈 때면 항상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줍니다. 어, 요번에도 그럼 헤어스타일에 좀 변화가 있니? 예, 요번에는 한번 브릿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브릿지를? 예,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 브릿지가. 아니,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아, 안 보이는구나. 예. 브릿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야, 이거 뒤에가 아주 근사하다니까. 그래, 어, 그래. 예, 선생님. 저 이번 여행에서 제가 선생님 드리려고 어. 이 꽃 한 송이를 꺾고 왔습니다. 어머, 고마워. 너무나 아름다운 꽃. 선생님 드리려고 이 꽃을 꺾고 왔습니다. 세상에 무슨 꽃을 다. 자, 고마워. 너무나 아름다운 꽃. 빠바가. 어머, 어? 애가 그냥 시드네. 아니, 이런,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선생님의 미모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아, 저, 어떻게 좀 살릴 수 없을까?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어. 아름다운 꽃이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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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아이고 네, 정말 애정 꽃이 사라집니다. 고마워. 수고하셨어. 아 진짜 아 위장 부르셨다. 못써요 못써. 야 다 들 들어가 있어. 이런 어수선하고 산만한 분위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분위기야. 여러분 짜증나고 답답할 때 뭐라고 외칩니까? 화이팅! 겨울여행 가서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요 송아지!
예. 다 같이 시작!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 소 엄마 닮았네. 좋았어. 이번에는 개나리 시작! 개나리 이 바보들! 개나리 노래는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 이렇게 불러야지. 이것이 너희들의 현 수준이야. 자, 다 같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보자. 참새, 대깨, 오리, 대깨, 돼지, 꿀꿀, 붕어. 붕어는 입만 뻥긋뻥긋 하면 됩니다. 아셨죠? 붕어, 숭어, 고등어, 망둥어, 인어. 인어는 말을 해야지. 위가 사람이니까. 그렇구나. 이것이 너희들의 현 수준인 것이야.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어색한 분위기. 그래도 여기 앞에 인어같이 생기신 분이 가장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인어같이? 예, 여기 인어같이 생기신 분. 인어는 인어인데 위가 생선이네. 자, 이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선물 좀 봐, 선물. 자, 선물은 다음 주 개콘서트 방청권 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좋겠다. 어? 어디 갔지? 왜 그래? 아, 깜빡했다. 요새 내 집을 할지 모르는 어색한 분위기. 내가 바로 원하던 분위기야.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을 내버렸나니 아이스맨 분위기 없다면 다시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다 있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영국의 권위있는 귀족, 순수한 혈통, 루이 윌리엄스 세바스찬 주니어 3세. 가서 밀가루나 발로. 그냥 세바스찬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 선생님, 세바스찬. 겨울여행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아, 왜? 겨울여행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봐서 너무 불편해요. 그래. 아우, 지겹고. 싫어요, 나 겨울여행. 그 정도인지 몰랐... 어머! 정말 지겨워 지겨워. 아유,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 알았어. 아유, 정말. 아유, 해줄게. 좀 주세요. 뭘 줘? 좀 주세요. 뭘 줘? 네가 해달라 그래. 그렇지. 나 세바스찬 아직 죽지 않았다고. 10장만 해주세요. 10장씩이나 뭐하게. 권상우 오빠 사인 하나 하고 바꾸게요. 진정해라 세바스찬. 제가 잘못한 거야. 100장이지 10장이 되겠니? 자, 아무튼 이번 겨울 여행 정말 멋진 추억을 만드는 그런 여행을 꼭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알아요. 나 됐어. 예. 오케이. 쌤, 제가 그쪽으로 가겠어요. 더 5, 6, 7, 8. 오늘 아주 날라서 오네. 저 이상한 데만 지고 가. 겨울 여행. 여행하면 아주 좋은 거죠. 그죠? 그렇지. 저는요, 여행하면은 여름에 했던 수상 스키가 생각나요. 자, 그리고 겨울하면은 스키장 댄스가 또 생각나는데요. 쌤, 근데 여행하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말할 게 있어요. 여행한답시고 해외여행 나가서 달러 펑펑 쓰면서 그쪽에서 국제방식 다 시키고 그리고 돈 펑펑 쓰는 애들 같이 가! 아니, 댄서긴! 패키지는 어떠니? 아우, 그런 애들을 저 혼내야지. 지금 남자답게 멋있게 한번 확 혼내줘. 그럼 확 좀. 아, 목소리 좀. 그래. 야! 야! 다 놀래는군. 어? 해외 나가서 쓸데없이 쇼핑하고 다니는 애들. 잘 들어. 기념품 사와. 아니, 댄서긴 참. 알아야지. 기념품 얼마나 좋은데? 아, 온몸으로 표현이나 해. 이제 귀찮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얘들아, 다 같이 겨울여행 잘 갔다 오란 뜻에서 돌아보자. 5, 6, 7, 8.